경로의 달을 맞아 역삼 제1동이 경로잔치를 마련했습니다. 지난 21일 강남구 상록회관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독거노인을 비롯한 생활이 어려운 노인 3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. 경로당별 어르신 장기 및 가요, 민요자랑에 이어 남인수 기념사업회 회원들의 공연도 이어져 흥겨운 잔치 한마당으로 펼쳐졌습니다. 이번 행사는 역삼 제1동 직능단체와 사회봉사, 종교단체 후원으로 열린 것으로 역삼 1동에서는 매년 10월 노인들을 위해 경로잔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.